안녕하세요. 소식지를 읽어주는 여자, 라디오 소식지 구로가 좋다의 DJ 김보혜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봄꽃들이 구로 곳곳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꽃 소식처럼 구로 구민 여러분께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따뜻한 봄날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구로가 좋다 4월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민들의 일상에 활기찬 봄 기운을 불어줄 구로의 봄꽃 명소 네 군데를 소개합니다. 꽃 구경은 물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 거리공원, 철길도 걷고 인생샷도 건질 수 있는 항동 철길, 서울의 벚꽃 명소 중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 안양천, 반려견과 함께 봄 내음을 즐길 수 있는 개봉동 유수지 생태공원까지, 구로에서 봄의 정취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기획 코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단에 대한 안내입니다. 낡고 오래된 우리 동네 어떻게 재개발하지? 방법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던데. 이제 그런 걱정은 NO! 거시적인 안목, 갈등 해결의 노하우,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특화된 경험을 갖춘 3명의 민간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원단을 활용하게 되면 사전 예약 후 정해진 상담일에 방문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생기지 않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 도시계획 관련 민간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받으니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구청 방문 시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답니다. 지원단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단 02-2620-7874-78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온기로 2023년 구로의 겨울이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2023 따뜻한 겨울날기 모금액이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습니다. 성금 8억 9,800여만 원, 상품 22억 6,700여만 원 등 총 31억 6,600여만 원으로 목표액을 크게 초과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기부하신 금액과 물품은 기관이나 시설의 운영비에 쓰이지 않고 100% 이웃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꽃피는 4월의 봄, 구로에서 열리는 문화 공연에 대한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5월 3일부터 이틀간 생동감 넘치는 클래식 연주와 발레리나의 만남, 빨간 망토와 함께 떠나는 뮤직 트립 공연이 열립니다. 만 3세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2만 원으로 구로 구민이라면 40% 할인이 적용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나는 음악 여행 프로그램,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생생정보 코너 풍수의 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입니다.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 9개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개별 가입 시에는 7개 민간 보험사에 전화하시고 단체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치수과 02-860-315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소식은 생생정보 코너 보청기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비청각장애 난청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4월 28일까지 제출 서류를 갖춘 뒤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초본, 그리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팀이나 구로구청 어르신복지과 02-860-283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봄의 다섯 번째 절기 청명에 접어들었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라디오 소식지 구로가 좋다 4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지에서 만나요.